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접니다. 여러분, 저 염색했어요. 티가 나나요? 저희 아빠는 어저께 보고 좀 어려 보인다고 해줬는데 마지막에 립서비스라고 했어요. 저한테 왜 립서비스는 하는지 모르겠어요. 여튼 좀 다크하게 좀 깔끔해 보이고 싶어가지고. 어때요? 사실 지금은 모르겠죠? 메이크업을 다 하고 예쁘게 딱 세팅해야지 느낌 날 거예요. 오늘도 역시 신상으로 메이크업하고 나가보겠습니다. 몸 신상이 참 많습니다, 여러분. 장착해놓은 패드는 이거거든요? 구달 청귤비타시 잡티 케어패드. 이거 진짜 촉촉하게 에센스가 완전 적셔져 있는데요. 제가 최근에 써본 패드 중에 가장 쿨링감. 엄청 시원해요. 엄청 시원해서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열 내리기도 좋고, 그 VT 100 세럼이랑도 같이 써주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비타시 성분이 피부에 흡수가 쩝쩝 되는 것 같아서 패드팩으로 잘 쓰고 있고. 이거 광고 아니거든요? 근데 여기 엠보가 굉장히 자잘자잘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닦아낼 때 진짜 시원해요. 제가 엠보가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빡세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? 그런 애들은 너무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이건 엠보가 아주 시원하고, 마지막으로 입술까지 이렇게 비벼주면 입술 각질도 불어있으면 다 제거해준다. 좋다 좋다. 제가 지금 PMS라 여기 이런 데 뭐 나가주고요.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얘로 진정 좀 해주겠습니다. 저한테 조명을 조금 위치를 바꿔보라고 하셔가지고 위치 좀 바꿨어요. 괜찮지 않나요, 이게 더? 제 얼굴에 좀 몰빵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약간 분산시켜놓게 위치를 바꿨거든요. 어떤가요? 어렵습니다. 어려워. 수분크림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. 이게 또 화잘머 크림 아닙니까? 화장이 아주 쩝쩝 맞게 해주는 수분크림. 오늘 어디 가냐고요? 드디어 전 듄을 보러 갑니다. 저희 집 근처 영화관에 사운드가 빵빵한 관이 있는데 그거 뭐라 무슨 관이라죠? 와, 나 막 그거 비싸더라고요. 이거 저번 주부터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꽤 마음에 들어요. 제가 근데 이 머리 했는데 약간 노란기가 생기는 것 같아서 보라색 톤업 제품으로 톤 보정을 1차적으로 해주겠습니다. 진짜 괜찮은 게 다차지수도 높은데 백탁 같은 느낌의 톤업이 아니라서 괜찮더라고요. 근데 선크림은 양을 넉넉하게 발라야 되잖아요. 근데 얘가 양을 넉넉하게 발라도 뭉침이 없고 투명하게 톤업이 잘 돼요. 너무 좋네. 이렇게 바르니까 확실히 노란기가 많이 잡혔죠. 이 쿠션도 굉장히 핫하더라고요. 투쿠포스쿨 픽싱 듀 쿠션 1호 포슬린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, 저 이거 진짜 만족스러워요. 사실 저는 이 전에 나왔던 매트 버전보다 이 듀 쿠션이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저는 이 투쿨의 화사함도 마음에 들거든요. 1호가 굉장히 꽤 화사하게 나와요. 뭔가 밀착력과 좀 더 쫀쫀하게 이렇게 붙는, 피부에 붙는 느낌이 듀 쿠션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비슷하게 느끼는 게, 그 휘 쿠션이 리뉴얼 되기 전 버전 있잖아요. 걔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광도 걔랑 비슷해요. 드디어 듄을 보다니 너무 행복해요. 그래서 어저께 1탄 정리된 거 다시 봤거든요. 역시 너무 내가 까먹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보길 잘했다 싶었어요. 이게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들의 다 문제? 딜레마? 라고 해야 되나? 그 전편의 얘기를 많이 까먹는다. 그리고 듄2는 원을 꼭 보고 봐야 한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저는 원을 한 두세 번 보긴 했지만 또 까먹어요, 금방 이건 안 보면은. 파우더는 제가 지금 스트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제품을 쓸게요. 조금 기대되는데, 저는 요즘에는 살짝 다시 뽀송한 데에 맞들려가지고 이마가 반질반질 거리는 게 요즘 너무 거슬려요. 뽀송하게 만들어줬고 이 안에 광은 건들진 않았습니다. 괜찮네. 오, 원래 제가 그 빨간 머리 하기 전에는 한동안 염색을 안 했잖아요. 늦바람이 무서운 것처럼 저는 염색에 대한 늦바람이 없어요. 염색을 한창 하고 싶을 때 다 해봐가지고 색깔을. 엄청 쨍한 코랄도 했었고 백금발 빼고 다 해본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컬러는 다 했어요, 진짜. 머리 컬러가 바뀌면은 제가 썼던 색감의 메이크업?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게 꽤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확확 티나는 머리색을 못하고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이번에 레드로 염색하고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주고 오랜만에 또 염색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. 간만에 기분 전환 되긴 했는데 이 레드가 빠진 색이 진짜 저는 안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약간 구릿빛이 도는 그 브라운빛이 싫어가지고 한 번 더 레드를 할까도 잠깐 생각을 했다가 뿌리 염색도 하기 싫고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엔 좀 자연스럽게 다크하게 갔습니다. 얘도 머리색 빠지면 더 예쁠 거라고 디자이너 쌤이 말씀해주셨어요. 오늘 써볼 신상 섀도우 팔레트는
요 클리오의, 에? 요 클리오의 팔레트이거든요? 어제는 분명히 이게 쓰고 싶었는데 오늘은 또 이게 약간 땡기는 거예요.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립이 얘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게 복숭아 누르면 사과해. 여기 가장 밝은 요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. 요 클리오 팔레트는 참 예쁘게 나와요, 항상. 뭔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나 싶은데 계속 생각나는 그런 컬러들이 많은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은은한? 생각보다 엄청 뽀용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. 여러분은 하고 싶은 머리 색깔이라든지 꼭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 있으세요? 전 하고 싶은 거는 그때 바로바로 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약간 핑크빛이 그래도 돌는 컬러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볼 거거든요. 이 컬러 써볼게요. 유튜브 하는 기간에도 하고 싶은 거다 했던 것 같아요. 히피펌도 했었고, 하이라이트 넣는 그 뭐지? 옴브레도 유행을 했을 때 옴브레도 했었고. 갑자기 머리 자르고 싶어 하면은 또 단발로 자르러 가고. 참 충동적이에요, 저도 참. 근데 스타일 바꾸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는 요 컬러로 마지막 음영. 오늘은 좀 멀멀하게 갈 거거든요. 연하게. 요즘 스타일 봄웜으로 갈 거거든요. 어우, 이거 딱 좋아요. 마지막 음영 넣기. 어우, 이 컬러 예쁘다. 이 컬러 너무 예쁜데? 이런 홍차색 굉장히 좋아합니다. 오늘도 영화 보러 송도 트리플에 가는 거거든요. 제가 거기를 혼자 많이 쫄래쫄래 다녀요, 여러분. 송도를 보통 놀러 오면 맨날 오신 곳이 현대 아울렛 트리플. 전 주로 평일에 혼자 쫄래쫄래 거기를 가거든요. 주말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제가 사람 많은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. 글리터는 못 써볼까요, 여러분? 요거 써볼까요? 살짝만 묻혀서 이 정도로만. 은은하게. 살짝 쉬머함도 있는 컬러여가지고. 은은하게 좋네요. 요 컬러로 언더에 음영 살짝 깊게 줄게요. 이번 주가 계속 올영 세일이어서 아 나도 오프라인 좀 다녀야겠다 하고 그 트리플 쪽에 있는 올영이 한네 군데가 있어요. 거기를 쭉 돌았는데 제가 한 군데에서 이제 올영 선생님한테 찾는 거를 계속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게다 품절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선생님도 굉장히 저를 안타까워하면서 보는 눈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뿌듯했거든요, 속으로. 막그 자리에서 아싸 나 보는 눈 좋다고 칭찬받았다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코덕으로서 보는 일이 좀 있다고 올영 알바생분에게 이렇게 응대를 받으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인스스에 올렸어요. 기분이 조금 살짝 좋아가지고. 라이너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갈 거라 이 소프트 애쉬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거든요. 이런 컬러. 근데 갑자기 DM이 온 거예요. 자기가 그 올영 선생님 본인이시라며 혹시 유튜브 하시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신기해서 못 물어봤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거예요. 메시지가 온 거예요. 너무 기뻤어요. 저 알아봐 주시는 거 좋거든요. 근데 저를 다들 숨어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. 가끔. 많진 않아요, 당연히. 그치만 아, 어디 계셨죠? 이러면서 DM이 올 때가 있는데 말 걸어도 저 잡아먹지 않거든요. 근데 뭐 DM이 와도 좋습니다. 먼저 말 걸기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.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. 저 만약에 제 체가 갑자기 진짜 조금 타코스러운 괜찮아요? 만약에 내 체가 소금빵을 먹고 있는데 그 소금빵 집에 나타났어. 그럼 나는 과연 인사를 할수 있을까? 인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인사를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여러분의 만약에 최애가 아이고야 흥분했다. 조금 좋아하는 연예인 사람 말고 그 연예인 있잖아요. 덕질 하신다면 덕질하는 연예인 아니면 진짜 좋아했던 배우 이런 사람들 나타났어요. 인사하실 수 있어요? 장신 혼자 압니다. 다른 사람 몰라요 지금.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. 왜냐면 다 마스크 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가서 아는 척 하실 거예요? 저는 못할 것 같아요. 얼굴 너무 빨개지고. 가끔 막 친구들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. 너 걔가 사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? 이런 거 있잖아요. 장도연님이랑 그 박나래님 그거 알죠? 야, 동훈이 오빠가 너 좋아한대. 이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. 생각 안 해보셨어요? 나만 이런 생각한 거 아닌 거 알아요.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거나 알아. 아니, 티모씨가. 오늘 제가 듄을 보러 가니까. 티모씨가? 내가 있는 카페 갑자기 더러워. 근데 아무도 몰라. 그럼 어떻게 해? 어떻게 할 거예요? 근데 나 몰래 핸드폰은 또못들것 같거든요. 너무 실례일 것 같고 내가 카메라 갑자기 들면 의식하고 싫어할까 봐. 어떻게 해야 되지? 진짜 쓸데없는 고민이죠, 여러분.
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해요. 이렇게 쓸데없는 상상. 저는 이런 쓸데없는 상상이 절대로 쓸데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. 어느 정도 나의 활력이 되고 희노애락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상상 해보는 거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제 입 닫고 신상 써볼게요. 이거는 클리오에서 이번에 나온 신상 마스카라인데요. 써봤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. 속눈썹 펌이 빠딱 돼 있을 때 하면은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속눈썹 펌이 많이 풀려가지고 속눈썹이 그렇게 예쁘게 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음 주에 꼭 속눈썹 펌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애교살도 안 그리고 지금 마스카라 쓰고 있네. 아이고야. 이 마스카라 컬러가 완벽히 블랙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살짝 물탄 블랙 느낌이거든요. 좀 자연스러운 속눈썹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애교살 이 페리페라 제품으로 채워줄게요. 아 맞다, 어떤 구독자님이 저한테 그 몸베베 연대기 어떻게 몸베베가 됐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또 부정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아 나는 여기에 몸을 담가야겠다 뭐 생각한 건데 좀 썰이 있기는 해요. 또 정확한 계기가 있긴 합니다.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이 컬러로 애교살 한 번 더 덮어줄게요. 해독으로 한 번 더 애교살 풀어주면 좀 더 뽀용하고 자연스러워서 좋아하거든요. 저 이거 써보고 싶었어요. 페리페라 V쉐딩 블렌딩 스틱 03 그레이시 쿨. 이거 추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궁금했는데 얘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방울 모양이네요. 아 얘는 컬러가 굉장히 연하네. 오 자연스러워. 자연스러운데요 얘는? 이 뒤에 브러쉬도 있대요. 와 이 브러쉬가 진짜 좋네. 블렌딩 진짜 기깔나게 해주네, 이 브러쉬가. 오, 브러쉬가 좋네. 마음에 드는데? 윤곽 쉐딩. 아, 오늘 원래 제가 또 신상 블러셔 쓰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쓸래요. 히히. 오랜만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데이지크 아몬드 바닐라. 이 컬러 써줄게요. 진짜 좋아하고 진짜 예뻐하는 거 아시죠? 오늘 약간 멀멀한 느낌의 봄웜에 딱일 것 같아요. 딱이잖아요. 으아. 아. 지금 이 아래 컬러도 살짝 섞었거든요. 더 예뻐, 더 예뻐. 끝에도 이렇게 블러셔 해주는 거 좋아합니다.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써보고 싶다고 했던 틴트가 바로 이거예요. 많이 유명해서 아실 텐데 이거 바르기 전에 이큰의 플러피 립펜슬 05 토피 브라운. 이 컬러가 아주 베이스로 너무 좋은데 크기가 아주 적당한 립펜슬 부분이 있고 파우더 타입 스머징 팁이 있거든요. 이 컬러는 파우더 타입 스머징 팁으로 먼저 입술을 확장을 시켜줄게요. 입술 중앙을 위주로 확장을 시켜놨습니다. 제가 요즘 이렇게 입술 산을 살짝 뭉개는 걸 좋아해서 이 정도 오버립을 해놓고 틴트를 바르는 거죠. 30%와 70%가 있어요. 살짝 브라운빛이 도는 이런 컬러거든요. 제가 이 라인의 모브 컬러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스카치 컬러의 30%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줍니다. 아, 사실 이것만으로도 진짜 예쁘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바로 70%를 또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아까 썼던 립펜슬의 펜 부분을 사용해서 조금 더 윤곽을 잡아줘요. 그럼 입술이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. 그리고 안쪽에 70% 발라줄게요. 이게 톤을 많이 안 탈 그런 제형이거든요. 약간 투명한 제형이고 컬러감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전 개인적으로 70%도 컬러감이 그렇게 세지 않다고 느껴가지고 이 컬러 너무 예뻐. 자연스러움의 끝판왕의 하이라이터는 얘예요. 데이지크 02 핑크라이트 써주겠습니다. 발색이 되긴 돼요. 진짜 자연스럽고 스며들 뿐이지. 이렇게 몇 번 많이 칠해주시면 예쁘거든요. 이게 제형이 좀 단단한 편이어서 발색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훌렁훌렁한 우리가 하이라이터 쓸 때 많이 쓰는 이런 펜브러쉬 있잖아요. 그걸로 하면 이거 발색 진짜 더 안 돼요. 이게 좀 좁고 조금 거친 그런 브러쉬로 하시면 훨씬 발색이 잘 될 겁니다. 세팅! 세팅하니까 머리 염색한 거 티 나죠? 제가 층도 이렇게 친 거거든요. 누구 따라한 건데 살짝 누군진 말 안 해드릴게요. 봄웜 분들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뉴트럴 톤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 메이크업입니다. 저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듭니다. 전 맨날 마음에 든다 하죠? 머리가 진짜 어두워져가지고 좀 피부가 밝아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또 보시고 싶은 메이크업이나 궁금하신 제품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? 네,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!